경기력을 높이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약물 등을 사용하는 도핑, 이 스포츠계의 공정을 망치는 가장 큰 원인으로도 꼽히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인지 국제대회와 도핑 분석은 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기도 합니다. 자, 이번 도쿄올림픽에 우리나라의 도핑 전문가들이 파견이 됐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직접 도쿄에 다녀오신 도핑 전문가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의 손정현 도핑 컨트롤센터장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센터장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도쿄올림픽에 다녀오셨다고 들었는데 혹시 네네. 어떤 일을 하고 오셨습니까? 뭐 아시겠지만 일반 도쿄올림픽에서 선수들의 도핑 시료 분석 업무를 했고요. 예. 네, 주로 이제 분석 업무 또는 예. 데이터 판정하는 업무 그리고 결과 판정하는 거, 리포팅하는 거, 뭐 이런 업무들을 주로 하고 왔고요. 예예. 뭐 기본적으로 뭐 저희 전 세계 도핑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곳이라서 예. 뭐 저희 다른 센터장님들과 함께 앞으로 뭐 도핑 기술 발전을 위해서 협력할 수 있는 방안들, 예. 뭐 새로운 연구 주제나 펀딩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는 좋은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예. 그 지난번 평창 동계올림픽 때에서도 활동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궁금한 게 도핑센터는 각국에서 전문가들이 모여서 운영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개최국에서 전담해서 운영하는 겁니까? 네. 그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올림픽이라는 큰 국제대회를 치르게 되면 예. 평소에 저희 센터에서 하고 있는 업무에서 한 200배 정도 업무가 가중이 아이고. 되거든요. 예, 그래서 예. 이게 뭐 기본적으로 그 나라에 센터가 있다고 한다면 예. 운영이나 어떤 준비 이런 것들은 개최국에서 하게 되고 예. 그리고 각국의 이제 전문가들이 다 힘을 모아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예, 예. 저희 평창 때도 저희가 한 40분 정도 전문가분을 초빙을 해서 예. 함께 대회를 치러냈었습니다. 예. 저 일본에 가셔서 이번에 도핑 관련된 그 업무를 하고 오셨는데 그러면 그 일본 가 있는 동안 저 급여는 일본에서 줍니까? 그런 건 아니고요. 아, 그런 건 아니에요. 이제 뭐 일종의 푸마시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체재비나 뭐 이런 것들은 지원을 받게 되고요. 아, 네. 다른 국제 경기에도 함께 저 참가를 하십니까? 뭐 이건 아무래도 이제 국제 경기 규모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고요. 저희가 네. 뭐 국제 경기라는 게 올림픽만 있는 것이 아니고 뭐 아시안 게임도 있고 아하, 뭐 세계 그렇죠. 육상 선수권 대회도 있고 그런데 예. 기본적으로 저희 2014년도에 인천에서 아시안 게임이 있었는데 그거 예. 같은 경우에는 저희 센터 자체 인력으로 대회를 치렀었고요. 아. 그러니까 뭐 그거보다 조금 작다 하면 뭐 일반적으로 이제 센터 자체 인력으로 일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최근에 도핑 관련해서 좀 화제가 됐던 부분이 네네. 그 브라질과의 경기 앞두고 네네. 한 선수가 저 브라질 쪽에서 도핑 검사 결과 좀 이게 밝혀졌어요. 도핑 문제가. 네네. 도핑 시료를 경기 직전에 모든 선수를 상대로 채취하는 게 아닙니까? 아,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국가대표 선수들이 출국 전에 예. 저희 나라도 그렇지만 다른 나라도 대부분 이제 사전 전수 검사를 해서 내보내거든요. 예, 예. 왜냐하면 이제 경기 중에 이제 도핑 때문에 이슈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래서 아마도 이 채취 일자가 보고된 걸로 봐서는 아마 이게 브라질 쪽에서 출국 전에 사전 검사를 한 결과가 발표가 된 것으로 보이고요. 예.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출국 날짜 이전에 결과를 뽑기 위해서 신속 검사를 진행을 보통은 하는데 예. 브라질 쪽에서는 어떻게 했는지 잘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게 리포팅이 된 시점이 그 언론에 유포된 건지 아니면 예. 언론에 그 나온 시점이 조금 늦어진 건지 아하, 그렇군요. 네, 그런 어떤 그런 거는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예. 다만 이게 사실 저희 국민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거는 저희 나라 선수들이 이제 뭐 메달을 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느냐 아무래도 당시에. 그런 부분이일 것 같은데 예, 예. 이게 올림픽 치료 같은 경우는 저희가 10년간 보관을 했다가 새로 개발되는 기술로 계속 검사를 재검사를 하기 때문에 아 10년간 보관을 한다고요? 네네네. 예. 그래서 사실은 뭐 어느 나라든 어느 예. 선수든 뭐 결과가 뒤바뀔 가능성은 늘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 이번에 그 배구 같은 경우는 3명 이상이 저 도핑 적발이 되면 아 네네네. 예. 뭐 사실 가능성이 그렇게 높다고 볼 수는 없죠. 예. 예. 그래서 이게 단체 경기 같은 경우 그런 조건이 있어서 예. 네, 계속 좀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채취한 시료 분석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뭐 일반적으로 이게
소변하고 혈액 시료를 저희가 분석을 주로 하고요. 예예. 근데 이제 아시겠지만 소변이라는 건 체내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잔여물들을 체외로 배출하는 어떤 그런 거기 때문에 예. 저희는 이제 검출하고자 하는 한 800여 존의 약물이 있는데 그거는 계속 농축을 하고 예. 그리고 그 이외의 물질은 계속 제거를 하는 어떤 여러 가지 과학 기법을 사용을 해서 예. 진행을 하고요. 이게 뭐 분석 방법에 따라서는 뭐 짧게는 수 시간, 길게는 뭐 수십 시간씩 걸리는 그런 방법들이 있어서 예. 다양한 방법들을 조합을 해서 최종 결과를 예, 도출을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네. 아니 일반적으로 그 도핑이라고 하면 약물 떠올리잖아요. 네네. 근데 최근에는 뭐랄까요 뇌에 전기를 가해서 네네, 운동력을 맞습니다. 좀 향상시킨다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네네. 이렇게 뇌에 전기를 가하는 이런 방법도 사용이 됩니까? 네 그런 방법도 지금 도핑 금지 방법 중에 하나로 지금 대두가 되고 있고 예. 이게 아무래도 이제 그 저희가 검출하는 방법도 계속 개발을 하고 있지만 예. 또 이걸 도핑을 하시는 쪽에서는 도핑 검출 방법을 피해가는 새로운 방법들을 계속 연구를 하고 예, 있기 예.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이 이제 정기적인 좌극을 줘서 일반적으로 뇌도핑 또는 브레인도핑이라고 일컫는 부분인데 예. 이미 과학적으로 뭐 균형 감각이라든지 지구력 등이 굉장한 순간적인 향상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이미 검증이 됐고 그렇군요. 그래서 저희들도 뭐 이런 정기적인 좌극을 뇌에서 매개하는 어떤 신경 전달 물질 예.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서 뇌도핑 사용 여부를 판별하는 기술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네. 아니 약물도 아닌데 이런 뇌도핑 같은 경우는 어떻게 분석을 하는 겁니까? 앞서 말씀드린 거와 같이 이제 어떤 직접적으로 뇌도핑을 했다는 증거를 밝히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어떤 그러한 신호를 매개하는 물질을 저희가 분석을 해서 예. 예, 그런 거를 분석을 하는 방법을 만들고 있습니다. 아 대단합니다. 네. 아니 그 내년 같은 경우는 네. 베이징 올림픽도 있고요. 네네. 그 항저우 아시안 게임도 있고. 네. 월드컵도 있습니다. 네네. 좀 바쁘시겠는데요? 아무래도 뭐 그렇게 큰 대회가 있으면 저희들도 이제 파견을 갈 일도 많이 있고 그래서 예. 상당히 바쁜 한 해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예. 다만 이제 저희가 도핑을 검출하고 도핑을 한 것을 잡아내는 어떤 역할을 하지만 그것보다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어린 선수들이 도핑에 대한 경각심을 알고 예. 그거에 대한 어떤 교육을 잘 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여건이 만들어지는 게 중요해서 예. 사실은 미리미리 그런 걸 예방할 수 있는 선수들의 마음가짐을 바꿔나가는 어떤 그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사실 네. 국제 무대뿐만이 아니고 우리나라 스포츠에서도 이런 도핑 문제가 좀 적발이 되거든요. 네, 네 맞습니다. 혹시 저 선수들에게는 굉장히 좀 무서운 존재 아니십니까? 학생 주인 같은 느낌. 저희들은 물론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예. 이제 어떤 약물에 의해서 공정하지 못한 스포츠 경기가 치러지고. 예. 어떤 열심히 성실하게 운동했던 사람들이 불이익을 받는 어떤 그런 상황이 사실은 더 많은 피해자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최소한의 어떤 방어막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예. 네. 그렇지 않으면 사실은 약 무분별하게 사용될 가능성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네. 제가 그 내년에 이제 바쁘지 않겠냐고 여쭤본 이유가 지금 우리나라 그 도핑을 적발하는 기술 그야말로 제가 알기로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네 맞습니다. 예, 이런 분석 기술들을 다른 나라가 없는 기술들을 우리나라가 지금 확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브레인 도핑 말씀하신 부분도 예. 사실은 마찬가지고 저희 나라가 기본적으로 IT 기술이 상당히 많이 발전하고 있는 나라라서 예. 저희가 인공지능과 같은 어떤 그런 요즘 최신 트렌드에 맞는 그런 기술들을 접목하는 기술에 그런 쪽에도 연구를 많이 하고 있고 예. 다행인 것은 또 저희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이 종합연구소라서 저희 주변에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 있고 예. 그분들하고 협력을 하기가 굉장히 쉬운 구조라서 네 저희들이 아무래도 조금은 이점이 있고 예. 그런 거를 잘 살려서 저희가 연구를 할 수 있는 환경인 것 같습니다. 예. 네. 제가 그 방송 전에 좀 기사 같은 걸 많이 보고 들어왔는데 네. 이런 도핑 기술을 일본에 또 전수를 하신다 이런 말씀 들었거든요. 네네. 조금만 전수해 주면 안 돼요? 뭐
그런 우려를 많이 하시는데요. 뭐 이렇게 전술하는 어떤 그런 단어가 조금은 내가 볼 때는 올바른 것 같지는 않고요. 그냥 예. 협력을 해서 한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저희가 뭐 국제 대회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 일본에서도 과학자분들을 많이 보내주시고 하기 때문에 이런 도핑 업계가 거기에 종사하시는 과학자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예, 서로 예. 협력한다고 그냥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저희뿐만 아니고 사실은 그 일본 도쿄올림픽 할 때도 국내에서도 많이 이제 자원봉사자분들이 가셨고 예, 예. 뭐 거기 뭐 선수촌 내에 뭐 클리닉 센터를 운영할 때도 많이 가 계시고 그러니까 어떤 세계인의 축제에 저희가 동참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기술적인 유출이나 이런 것들은 전혀 없으니까요. 걱정 예, 예.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좀 여담입니다만 네, 네. 올림픽이나 이런 그 국제대회 기간 중에 물론 당연히 업무를 수행하시고 그 외의 시간은 그 올림픽이나 이런 거 함께 즐기세요? 아, 사실 저희는 그럴 여력은 사실은 없고요. 아, 그 정도로 그러니까, 바쁘십니까? 네. 그래서 저희들이 뭐 근무하는 시간은 뭐 9시간으로 정해져 있지만 이게 일을 하다 보면 네. 그런 시간을 뭐 오버할 때도 많고 늘어나고. 이게 시료 분석이 약간 이제 평소보다 한 200배 정도 가중이 된다고 말씀드린 것 같아요. 예, 예. 랩이 24시간 운영을 해야 되는 체제라서 어허. 상상이 굉장히 비상 상황이 자주 도출이 돼서요. 예, 예. 네, 네. 뭐 그런 여력은 없지만 뭐 뉴스를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뭐 결과 정도는 접하고 있었습니다. 예, 예. 그 저 올림픽 기간 동안 한 6천 건 정도 시료 분석을 하는데 하, 참 바쁘실 것 같고. 네. 아, 우리나라가 그 반도핑 연구소가 생긴 게 1984년이라고 하는데요. 네, 네. 이게 저 40년밖에 안 됐거든요. 네, 네. 우리나라에서 도핑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사실은 그 부분이 상당히 제가 이제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분야 부분이고요. 예. 그게 40년 전에 이제 86년 아시안 게임, 88년도 올림픽을 준비해서 저희 나라에서 정부 차원에서 이제 추진을 해서 세워진 센터고요. 예. 그동안 이제 사실은 선배님들이 잘 닦아놓으신 어떤 그런 밑거름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이제 기술 개발도 하고 발전도 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된 것이고요. 예. 하지만 이제 인력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뭐 어떤 생명공학 아니면 분석과학 아니면 뭐 약학 이런 전공하신 분들이 많이 좀 지원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예. 현재 지금 센터가 한 30여 분 같이 연구원들이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예. 뭐 다른 나라 센터랑 비교하면 상당히 적은 편이에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젊은 과학자분들이 많이 예.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뭐 물론 정부 차원에서도 예. 지원을 좀 아끼지 않고 해주시면 앞으로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 저 조금 전에 그 네. 많은 과학자분들이나 네. 좀 약사분들 지원해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아, 도쿄올림픽 하나도 못 즐기고 바빠서 힘들다고 말씀하시면 기회를 저 다시 드릴까요? 싶다고. 네, 알겠습니다. 뭐 맞습니다만 그런 과학자들은 아무래도 그러면서도 또 보람을 찾는 부분들이 있어서 예. 예. 네 저희들이. 끝까지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네. 하게 됩니다. 오늘 저 센터장님하고 인터뷰하면서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요. 자랑스럽습니다. 정말. 아유, 감사합니다. 예.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의 손정현 도핑컨트롤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